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언제든지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신개념 오픈토크의 김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해 문화도시센터 센터장 이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김해문화도시센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해문화도시센터는 이제 문체부에서 이제 문화도시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문화도시 사업은 연간 한 30억 그리고 한 5년 동안 150억 정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해는 2021년에 1년부터 이 문화도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이렇게 3년 차 이렇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아, 네.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한 대표적인 사업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해는 이제 가야 문화의 도시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역사 문화 도시를 지향하는데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역사, 시민, 그리고 미래라는 키워드로 이제 문화 도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역사라는 관점에서는 도시가 박물관이라는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네. 김해는 이제 많은 유적지들이 있고 유물들이 발굴되고 있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어디에서 어떤 유물이 발굴되었는지를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걸 네. 이제 온라인상으로 구현하는 그런 어떤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시민이라는 관점에서는 이제 도시문화 실험실이라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종의 이제 시민들이 지역을 연구하고 또 지역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제들을 발굴을 하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험을 하는 일종의 리빙랩과 같은 사업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미래를 위한 사업들 중에서는 시민 자산화라는 사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네. 이건 이제 시민 스스로가 이제 자본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토대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한 8개 과제, 한 20개 사업이 문화도시 사업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개요? 네. 네. 김해가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그 자체가 박물관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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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 도시재생 사업 하고 계신데 전국 각 지역에서 함께 도시재생 사업을 힘쓰고 있잖아요. 네. 특히 이럴 때 문화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던데 네네. 문화가 중요한 이유 뭔가요? 과거에는 이제 도시의 어떤 성장 동력이 네. 산업이나 경제였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데 앞으로 이제 그 도시의 어떤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은 이제 문화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산업과 경제 못지않게 문화적 관점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훨씬 더 중요해지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을 해서 네. 김해가 문화도시로 완벽하게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면 네. 어떤 효과들이 발생할까요? 문화도시는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복도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제 시민의 행복한 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경제와 그 함께 문화도 이제 함께 이렇게 성장을 좀 해가는 도시를 이제 지향하고 있고 혹시 30분 도시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내가 이제 원하는 어떤 문화적인 인프라가 30분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도시, 그러니까 문화를 일상 속에서 향유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문화도시가 네.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도시가 되길 계속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네. 이번에는 김해 무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 네네. 같은데요. 대표적인 곳이 이제 김해 문화도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웰컴 레지던시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네네. 어떤 곳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레지던시는 네. 이제 예술가들이 그 지역에 머무르면서 이제 예술 활동을 펼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곳에 정주하면서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또 지역 주민들과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치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문화 예술 활동을 하는 작가들이 거기에 입주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예. 방식으로 입주가 되나요? 보통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이제 하게 되면 네. 이제 작가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 제안서들을 그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제안들을 전문가들이 이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작가를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입주 작가들은 네.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저희 레지던시에서는 이제
창작 지원금도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또 작가들이 또 예술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멘토링 같은 것들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작가들의 네네. 반응도 좋죠? 그렇죠. 대부분 이제 입주 작가들은 이제 타지에서 타도시에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잘 몰랐던 김해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특히 이제 장류 무게 지역에 대한 어떤 그 학습 같은 걸 또 많이 하면서 지역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신의 어떤 예술 작품에도 많이 표현을 하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예, 만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점 네. 김해가 행복 도시가 되어 가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보이네요. 네. 네. 그러면 또 이 네. 웰컴 레지던시 외에도 무계동의 특별한 문화 시설이 최근에 문을 열었다고요? 네, 네. 어떤 곳인가요? 예술 창작소가 이제 그 예술 완공일이 좀 네. 되었거든요. 그 예술 창작소 안에는 이제 이때까지는 이제 작가들 개인 작업실이 없어가지고 공동 작업실에서 같이 작업을 했는데 네. 개인 작업실도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작업실뿐만이 아니라 한 50석 정도 되는 다목적 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연도 할 수 있고 세미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특히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실도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특히 장류 지역은 어린이가 굉장히 많은 네.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예술가들과 어린이들이 이제 결합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이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을 하게 되고요. 네. 또 여기에 조그만 캠핑장이 있습니다. 캠핑장이 있는데 이 캠핑장과 예술이 결합된 일종의 예술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예술 캠핑 너무 궁금한데 네네. 어떤 방식으로 1박 2일 동안 그러니까 네. 그 캠핑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야간에 어떤 뭐 영화를 본다든지 또 예술가들과 함께 어떤 뭐 토크를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제가 또 연지공원을 걷다 보니까 네네. 귀여운 캐릭터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토덕이라고 들었는데 네네. 이것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토덕이는 이제 문화도시 캐릭터이거든요. 네. 연지공원에 저희들이 한번 설치를 했었는데 시민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 다시 올해 재설치를 네. 했습니다. 근데 이 토덕이는 이제 주춧면에서 이제 발굴된 오리 모양의 토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역의 디자이너가 만든, 개발한 그런 캐릭터이거든요. 김해가 문화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 네. 시민들의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예. 노력들을 하면 좋을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까지의 이제 문화정책을 주도했던 건 행정이거나 네. 혹은 예술가나 전문가들이었거든요. 이 문화도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이때까지는 그냥 객석에 앉아있는 관객이었습니다. 네. 예술에 있어서는 그게 아니라 시민 스스로가 이렇게 문화적 주체가 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예술가 혹은 전문가들 중심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가 문화의 주체가 되어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네.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객석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대로 올라와서 예, 문화의 주체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만드는 사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예술가는 아니지만 문화의 주체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문화예술 활동을 네. 즐기면 되는 거죠? 결국 그 문화의 주인공은 시민이다라고 보시면 될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김해문화도시센터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 들어보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올해 저희 문화도시 사업이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 1, 2년 차는 좀 시민의 문화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 중심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실질적인 구체적인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할 예정인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김해문화재단 김해문화도시센터 이영준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김해가 진정한 문화도시로 자리 잡을 그날을 응원하면서 저희는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